회삿돈으로 수억 원대 외제차를 굴리는 상류층 이야기 익히 아실 텐데요. 이 같은 꼼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죠. 국토부가 대상을 렌터카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 렌터카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는 건데 실효성 여부를 김충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대 청년이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타고 강남 클럽에 나타납니다. 한껏 폼을 잡아보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법인 차량입니다. 지난해 팔린 슈퍼카 5대 중 4대는 법인 명의입니다. 세금 감면에 비용 처리 혜택도 누립니다. 윤 대통령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상은 법인 리스 차량. 렌터카는 식별기호 하, 허, 호를 쓰는 반면 리스차는 일반차와 구분이 안 됩니다. 리스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허세를 부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법인 장기 렌터카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당초 1, 20만 대에서 6, 70만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리스만 적용을 하게 되면 리스 임차 수요가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렌터카로 몰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렌터카 업계는 반발합니다. 하, 허, 호로 이미 식별되는데 추가 규제는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리스 사업자 고객 이탈을 우려하며 렌터카만 이중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경차 등이 포함된 수십만 대의 렌터카를 적용한다면 변별력이 없어져 대통령 공약 지지가 희석될 것입니다. 실효성도 논란입니다. 저런 차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아진다면 그것 또한 되게 보는 시선 자체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이르면 8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